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각종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산재 예방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남해화학의 이재근 공장장님이신데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네. 정부에서 수여하는 동탑 산업훈장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동탑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 금탑, 은탑 다음 한 3위 정도 하셨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개인 분야에서는 1위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게 되셨는지 그리고 딱 수상자가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제 추천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1차 심사를 해서 다시 광주 지역본부로 가서 또 세종시로 가서 심사가 돼서 수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처음에 딱 수상자가 됐을 때, 예. 됐을 때, 아, 그동안 나의 이 노고를 알아주는구나. 좀 이러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사실, 상당히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국무총리 그 이상 상을 받았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뜻밖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영광이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남해화학 공장장님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어떤 공정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 공장장님은 어떤 역할, 어떤 업무를 좀 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공장장은 제품 생산 관리를 비롯해서 안전, 환경 그리고 이제 저희들 공장의 경우는 365일 24시간 계속 운전이 되기 때문에 설비 유지 검사 또 설비 유지 보수 등 업무를 총괄적으로 또 수행하고 있고 또 안전 분야로 관리해서는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하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두 가지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화학회사라고 하면 어떤 산재가 발생할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뭐 화학약품의 네. 어떤 유출 네. 이런 사고가 좀 많아요. 어때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화학공장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 화학물질 등록법, 이제 우리가 화평법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화감법 이게 이제 금년도부터 정기검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예, 예. 그런 이제 설비에서 누출돼서 질식 중독 사고가 발생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화학공장의 경우는 모든 기계설비, 전기설비, 또 회전설비 이러한 다양한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끼임 사고라든가 추락 사고 또 기타 질식 사고 이런 산재 사망 사고가 자꾸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안전 문제를 좀 총괄을 하시면서 그런 산재를 줄이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하셨고 또 어떤 분야, 어떤 예방에 좀 초점을 두셔서 그동안 해오셨었는지. 이제 저희 공장 경우는 콤베아 시설이 한 24km 정도가 되는 공장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원재료를 외국에서 대부분 비료 생산을 하게 되면은 원재료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분채로 오기 때문에 그 선박에서부터 공장 시설까지 그 콤베아 시설을 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콤베아 시설에 대부분 이제 요즘 자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협착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연차 보수를 하게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공장을 꺼서 유지 보수를 하게 될 때 입조 타워라든가
그런 설비 내에 들어가서 질식 사고를 또 유발을 하고 또 고소 작업이 많이 이제 화학 공장의 경우는 그 높이가 높은 고소 작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또 추락 사고 또 전기 설비를 또 많이 다루기 때문에 감전 사고 이러한 그 사고들이 그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근데 대부분의 이런 다 산재가 인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금만 더 예방했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이 됐던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 어떤 규정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은데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을 분명 받으셨으면 뭔가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 사실 모든 그 국내에 모든 기업체들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안전 관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시설의 그 불안전한 시설이라든가 우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거의 이 사고 사례를 통계를 보면은 90% 이상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시설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의 3E 영문으로 이니셜로 해가지고 3E라고 하는데 엔지니어링이 이제 첫 번째가 됩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산업 설비라든가 또 이런 저희들이 그 근로자가 작업을 했을 때 사망 사고라든가 사고에 직결되지 않도록 그 안전 설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에듀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보다도 근로자들 안전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중소업체라든가 또 협력업체 직원들 분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교육 부분이 그 부재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해서도 그 안전의식이 그 저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인포스먼트라 해가지고 강제 규정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재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일정 기간 출입정지를 시킨다든가 또 이러한 강력한 처벌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공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 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회전 설비가 많이 있고 또 탑조 내 질식 사고가 또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이번에 그 표준 작업 절차서에 반영을 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회전 설비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 가동을 일단 중지를 시킵니다. 중지를 시키는데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오퍼레이터 조종실에서 스위치를 넣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가 바로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든가 회전 설비에 또 충돌 사고가 그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하고 나면은 시건 장치 열쇠를 직접 본인의 호주머니에 담고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보니까 그 회전 설비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전기 설비도 일단은 모든 정전 설비를 정전을 시켜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시건 장치를 휴대함으로써 작업을 하니까 아 이게 감전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 표준 작업 절차서에 그걸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창고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 대형 창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붕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타워 큰 이제 우리 뭐 중류탑이니 뭐 화학 설비에서 고소 설비가 많은데 그 추락될 수 있는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붕에서 작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띠는 그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붕에서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2의, 제3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물망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안전교본이지만,
그물망을 설치를 할 수 없을 때는 일종의 사다리를 가지고 사다리에 또 안전벨트를 걸면은 지붕이 일부 구간이 거기에서 개구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나지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보호화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일단은 안전대를 착용을 하고 또 거기에 이중장치로 해가지고 그 사다리로 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안전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작업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정지, 스토파 정지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다 이번에 갖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업체 직원들도 모든 것은 그 안전블록을 그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그 명문화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 비용이고 번거롭고 하니까 다들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실천했다라는 게 참 대단하고 그게 한 생명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좀 살리는 그런 예방이라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우리 공장장님께서는 책도 쓰셨다고 들었어요. 예,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예, 어떤 계기로 이렇게 쓰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한 34년, 한 36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제가 공학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설비를 보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이론 공부와 또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 그 내용을 같이 접목을 해서 일종의 서브 노트 이제 일종의 노하우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계속 모았었습니다.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의 후배들이라든가 또 석유화학 공장의 종사자들에게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너무 좀 부족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계속 그 책을 지금 그 작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행 좀 보람된 것은 그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 스마트 공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산업 안전과 관련한 그 책임 교재 그 교수로 그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그 교재가 학생들에게 이제 많은 그 도움이 돼서 예. 앞으로 우리 그 후배들이라든가 또 우리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일종의 그 바이블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지만 일종의 지침서로 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뿌듯한 마음은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뿌듯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진짜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하신다라는 게 지역 안전 네트워크도 구축하는데 뭐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지금 지역 안전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공장 소재지가 여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수시에서 나가는 발주되고 있는 광급공사의 그 설계 자문위원을 상당 기간 또 했었고, 이제 최근에는 그 여수 고용노동부, 저 지청 산업안전과 그 감독관께서 산업재해가 보니 한 50% 이상이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이 되니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장장님이 역할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수 광양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 조종사라고 있습니다. 예. 건설기계 조종사라는 것은 우리가 크레인이라든가 또 지게차 또 우리 이제 휠로다라고 해서 삽차 이런 중장비 건설 중장비 그 운전원들이 법정으로 3년에 1회에 교육을 받도록 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 예, 안전교육을.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그 2개월에 한 번씩 그 매주 토요일 2개월에 그 토요일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론보다도 현장에서 발생했던 과거 사고 사례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그 우리 이제 건설기계 운전원들이 상당히 그 안전의식 고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교육 효과도 상당히 많은 호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근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많은 우리 근로자들을 또 대하고 계시고 또 공장장님은 임원이시다 보니까 회사 측과도 많은 교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중간쯤에서 봤을 때 기업이나 근로자들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좀 개선되고 예. 있다고 보세요. 그런 변화들이 좀 느껴지나요? 이제 제가 이제 실무를 담당하면서 예. 과거에 우리 이제 그 공장 경우는 보면은 그 생산 위주로 많이 그 돌아간 것은 많이 그렇죠. 그 됐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장들이 안전에 대해 생산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그 경영 마인드가 지금 고착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은 아직도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안전 의식이 아직도 결여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저희들 입장에서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라. 안전보호구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마지막 보루 본인을 지키는 맞아요. 그런 생명과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모를 그냥 날씨가 요즘 덥다 보니까 안 쓴다든가 또 안전띠를 착용을 안 한다든가 또 보호구를 착용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보고 매우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산업 안전을 담당하면서 봤을 때는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 그리고 협력업체 세 개의 분야가 한 축이 되어서 나아가야만이 진정한 산업 재해가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산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제도적으로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우리가 하인리 법칙에서도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이라는 것은 중대 사망 사고가 제1인데 그다음에 중대 사망 사고가 한 건 발생이 되면은 경상해가 29건이 발생이 되고 또 사고가 아닌 니어 액시던트 아차 사고가 300건이 발생된다는 그런 그 유명한 하인리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과거에 그 프랑스 혁명가인 그 나폴레옹도 말했듯이 오늘 발생한 중대한 사고는 우리가 무심코 지난 내용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이제 매일 아침 스태프 미팅에 이런 내용을 아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이라는 것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고 그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동탑 산업훈장을 받으신 분으로서 산재 예방을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근로자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안전한 사업장을 운영을 하기 위하여 시설 투자, 끊임없는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안전문화 개선 등 다방면에서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우선 경영 방침으로 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 관련 분야 조직을 확대를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안전에 대한 환경 안전에 대한 전문가를 그 육성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전한 사업장을 이루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인리의 법칙에서처럼 300건의 위험 징후가 있는 것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크린 300 운동을 또 지금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원이라든가 우리 이제 대부분 임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가 우리 남해학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고 또 협력업체, 도급업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두 가지의 지금 직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동시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공장장이 바뀌어도 이런 그 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표준작업 절차서라든가 또 최근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코샤 MS를 지금 도입을 했는데 그런 것이 정착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그 사업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산재 예방을 위한 그런 작은 변화, 작은 실천들이 이미 많은 근로자와 그 근로자의 가족들을 보호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뭐 산재 사고, 산재 사망 제로가 될 때까지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